작가님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회피하는 남주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현규.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. 걔가 모델이라서. 맞나요? 너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데? 뭐? 한순간이었지. 어떻게 끝내주는 첫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잊어? 인생에 그런 흔적 남는 게 당연하지. 야, 나도 좋아한다. 작가님 글 다 봤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. 새로운 남주. 그거 줄게요, 내가. 내가 그렇게 좋아해? 키스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. 알았어요. 싫어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 적 있으세요? 없어. 싫어했던 사람한테 키스한 적은 있어도. 원래 첫사랑의 마침표는 아쉬움이래. 걔랑 키스도 한 번 못 해봤는데. 어떻게 헤어지는데? 내가 너 먼저 좋아했으니까. 내가 너 더 좋아하니까. 너무 걔가 좋았거든.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나냐? 기억 안 나. 만나지 마요, 걔. 나 속이 안 시켜줘?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닌 건데 너한테 왜 왔냐고 그러는 거야. 그러더니 가래. 됐다고 그냥 가래. 근데 있잖아, 진짜 가기 싫더라.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한데. 걔 왔어요, 이현규. 미안해요. 미안할 건 없는데 기분이죠. 세원아, 너 만나는 사람 있어? 좋아하는 사람은? 있더라도 나 만나. 그 사람이 누구더라도 내가 먼저 너 만났으니까. 진짜 짜증나는 인간이야. 내가 먼저 너 좋아했으니까. 그리고 내가 지금도 너 좋아하니까. 걔 미소 한 번에 또 18 마지막 되더라나. 차주익 씨만 아니었으면 형규랑 나는 행복했을까요?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주제 넘었어. 팀장 좋아해? 그때 이렇게 왔어야지. 너무 늦었다. 나 좋아해. 왜요? 그래야 내가 분명하게 처신할 수 있으니까. 뺏을지 잊을지? 아니, 혼자 사랑할지. 나 차주익이랑 키스했어. 알아, 상관없어. 내가 상관 있는 거야. 진짜 나 좋아해요? 언제부터? 처음부터. 처음부터 언제인데? 처음부터. 동창회 연락 왔던데. 어. 갈 거야? 아니. 내 여자친구. 할 거예요, 말 거예요? 나 포기 안 했어. 봐라.